안녕하세요. 뉘어 이인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눈썹 문신이 대중화되가면서 정치인분들, 특히 이제 남자 정치인분들이 눈썹 문신 받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, 그리고 과연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눈썹 문신 같은지 아니면 단순한 메이크업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승주입니다. 제가 몇 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원장님께서 먼저 언급해주신 언급해주신 안철수님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중년 남성들의 대표적인 눈썹 자체가 약간 좀 연한 느낌이라서 순해 보이고, 그리고 눈썹의 모양이 약간은 끝쪽이 좀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미지가 좀 강인한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좀 순하고 그 착해 보이는 이미지, 그런 이미지를 주는 눈썹이었는데 확실히 좀 눈썹 문신을 하시면서 강렬한 이미지로 변화가 되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분 보여드릴게요. 그 인상을 좀 쓰실 때 사용하는 근육 쪽, 앞쪽 부분에, 그러니까 내측 부분에 눈썹이 많이 진하게 모여있고, 그 다음에 가측으로 갈수록 조금씩 흐려지는, 연해지는 듯한 그 눈썹 형태를 가지고 계셨는데, 이 사진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표정이 약간은 좀 그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 강인한 눈썹의 느낌이랑 맞물려서 조금 더 감정이 좀 과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반영구 시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균일한 톤을 갖게 되셨습니다. 내가 얼굴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좀 강인하게,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, 네,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눈썹 문신 하실 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눈썹의 형태까지 바꾸시면서 톤도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과 잘 안 어울리는 형태로 나오거나 그래서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하신 느낌이고요. 그런데 모발색 자체가 워낙 좀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밝다 보니까 약간은 톤이 좀 모발에 비해서 진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눈썹에 그 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, 그래서 굉장히 좀 눈썹이 연하신 편인데, 거기에 대해서 반영구를 하신 건 아니고 이게 메이크업을 통해서 좀 커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부자연스럽게 주는 걸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눈썹 문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바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반영구 시술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연스러운 목적으로 시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연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눈썹 문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 정치인분들의 사진을 보면 설명을 드렸는데요. 확실히 좀 대중화되면서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희 그 대표 원장님이신 김진 원장님도 받으셨었죠? 네, 맞습니다. 눈썹 디자인 하나로도 이미지 메이킹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문의 주시고, 그리고 또 자연스러우면서 자기 얼굴형에 맞는 눈썹으로 디자인을 권해드리면 확실히 만족도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신 시술에 대해서 합법화 이슈 문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연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변화되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